자, 시작합니다. 자, 디지몬 오버라이트. 아, 사실 오늘 이거를 할 예정이 없었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오늘 이제 롱맨이랑 발더스 게이트 2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열몇 개가 달렸는데, 뭔 댓글이 달렸냐면, 이 게임을 받는 법에 대해서 달렸습니다. 어떻게 받는지 물어보는 댓글이 많은데,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상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이렇게 틀자. 인터넷을 킨 다음에 게임 이름이 써 있을 거예요. 영상에 써 있을 겁니다. 디지몬 오버라이트라고, 오버라이트라고 치시면은 여기 나오죠. 이거 받으면 돼요. 이게 제작하신 제작자분이 직접 올려놓은 거고요. 이거 들어가서 이거 그냥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직접 받는 법이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뭐 어디서 뭐 숨겨져 있는 거 받는 것도 아니고 검색하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바로 나오는데 검색도 안 해보고 이렇게 와서 어떻게 봤냐고. 댓글이 한두 개가 아니야. 놀랐어. 여러분, 최소 찾다가 안 나오면 물어보고요. 네, 검색만 하면 나오는 거니까 알아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얘 얼굴 왜 이렇게 짜부대 있냐? 근데 켰으니까 일단은 해야겠지? 그래, 어차피 이거 노가다 많이 해야 되니까 좀 많이 많이 하자고요. 자, 이어서 가죠 그러면은. 이게 이름만 치면 나오는데 다 물어보는 거야. 이름도 안 쳐본 거야 물어본 사람들은. 그치? 이름 치면 바로 나오는데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어? 그 저번에 워그레이먼 진화를 하고 데미지가 절로나게 바뀌네요. 로드스몬 같은 애들은 이렇게 센거 같은데 저 돌그레몬? 로드스몬이 약한 거 아니야 그냥? 그래 조금 올려두자. 어차피 이거 하는 건 똑같으니까 해야 되니까. 오늘 가능하면은 멤버도 약간 세진 거 같고 그거 해볼라 그랬는데 그 뭐였지? 그 배틀 그거. 아 맞다, 댓글에 달렸습니다. 이제 듀쿠몬이 80이 되면은 이게 모드 체인지를 하고요. 알파몬은 무슨 배틀 포인트가 400 포인트가 모여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배틀 포인트도 모을 예정입니다. 저번에 했을 때 고정이었죠, 적들이 레벨이. 내 생각에 얘네가 이제 메타가로르몬 워그레이몬 레벨 충분히 쌓이고 묘티스몬이랑 돌그레몬 올라가면 다 쉽게 꽤 이길 것 같아. 얘는 기본적으로 태생 센 놈들이니까. 돌그레몬이 알파몬으로 진화하는데 그게 400포인트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그거 외에 궁극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내가 기억났는데 그 댓글 보고 디소체 할때 황금색에 검두개찬 애로 진화했었거든요. 이 돌그레몬이 아니라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어쨌건 그걸로 진화를 했었단 말이죠. 그 돌몬 개가 내 생각에 그걸로 진화하는 계열로 알파몬이 되고 저걸로 진화하면 다른 걸로 되나 봐. 그리고 알파몬을 진화시키려면 포인트가 필요한 거지. 그런 것 같습니다.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같은 사람이 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단 거야. 난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거 받는 법이 바뀌었나 보다. 이제 검색해도 안 나오나 보다 하고 찾아봤는데 나오더라고. 뮤티스몬 평타가 너무 약한데? 얘는 스킬딜 쪽이라 그런지 마공이 두 배가 넘죠, 물공보다. 스킬 좀 애매해. 근데 필살기에 100% 침묵이 있으니까 계속 높고. 이 흡기술이 혹시 흡기술이 혹시 아 이거 때리면 안 돼. 썰렁포가 그 가루몬 기술이 없어. 메탈 가루몬으로 변하면서 이 흡혈이 이것도 어택인 것 같은데 그쵸? 아 마법 데미지네. 한번 해보자. 얼마 들어가나 궁금하죠? 나 궁금합니다.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물리 데미지 기반으로 들어가나 봐. 어우, 야, 딜센것 봐라?
아 이건 아니지. 아 일단 좀 열심히 키워보죠. 돈이 200원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이죠? 아 왜 200원밖에 없는거죠? 배틀코인 있고. 아 자 한번 가볼까. 배틀코인 쓰러? 디스크 쓰지 말자. 아, 너무 돈이 없다. 오늘 약간 켰으니까 기저귀 캡슐 같은 것도 만들까 했는데 돈이 안 돼서 안 되겠네. 퀘스트를 좀 더 진행을 해야지 돈이 쌓여서 가능할 것 같네요. 자, 배틀로 갑니다. 자 보상이 뭐라고? 유니크한 진화 루트가 풀린다. 자 봐봐. 이거는 이제 포인트를 갖고 있으면은 주는 거라 이거지. 파편이 200포인트나 먹어? 백업전지 A가 300, 로얄 디지바이스 뭐 만골드 이런 식이 있네요. 만골드가 좋네. 100포인트만 쌓이면 일단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알아서 하자. 아니 교환 같은 게 있는 거야? 400포인트면은 오메가 블레이드 만다며 그걸로 진화하는 거야? 일단은 가보자고요. 멤버 교체하고 가겠습니다. 못 이겨 이걸로는. 듀쿠몬이랑 이거 내 생각에 이거 데려가면 이길 것 같아. 어딨어 베르제 부문 여기 있죠. 들어갑니다. 금방 올릴 것 같은데? 그래도 빠른 피드백 좋지 않습니까? 님들이 이게 또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바로 영상도 찍어서 올리잖아. 얼마나 착해. 야, 누구 죽일까? 야, 얘 되게 섬뜩하게 생겼다 야. 얘 죽이자. 가까우니까. 이건 경험치도 안 들어가고 그냥 얘네로 다 잡아버리죠? 로얄 세이버 드래곤 킬러 포요. 야 딜 좀 봐라? 어 이거 100% 이기는 거 아니야 솔직히? 전혀 질 것 같지 않아. 저 녀석도 이제 밸런스형에서 이제 물딜이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 천사도 야 메타가로는 빠르죠? 베르제몬이 더 빨라 아직까지. 로얄 세이버 드래곤 킬러. 드래곤 킬러지만 천사를 때리겠다. 드래곤 한정돼서 추가되는 게 있어? 니값을 안... 마이크가 상태가 좀 이상한데? 그치? 야 데미지가 훌륭해. 아 뭡니까 저게. 어 근데 데미지 엄청난 것 같은데? 어 200씩 저렇게 막힌다고? 명중률이 낮나보다 저거. 아름답다 아름다워. 진화를 하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크네. 평타만 맞아도 엄청 세. 아 완전 제주제 제법인데? 메탈가로롬이 너무 세서 다 이길 것 같아. 아 경험치 주는구나? 많이 주네? 21포인트. 일단은 100포인트를 찍고 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생각에 듀쿠몬은 쓸 것 같다. 그 총 쏘는 애도 날개 달리는 걸로 변신하잖아요. 손에 대포 달리고 그것도 한 80이겠지. 제가 80이면은 보자고. 아이템 써가면서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아이, 지금 여기서 쓰는 건 좋긴 한데. 오 레벨이 59짜리가 있어. 세라핌은 노리겠습니다. 아 나보다 빠르네요 천사는. 그걸 쓰고 들어가자. 매서운 눈투. 어우 야
자기가 강해지네. 매서운 눈을 썼는데. 아우, 야, 저 딜이 이길 것 같아. 그래도 그래도 이길 것 같아. 야,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되게 세. 이거는 힐을 하자고. 좋아. 야, 막히는 게 아주 예술이야. 얘는 그냥 때리자. 이거 한번 쓰자. 몸소리 한 번만 더 쓰고. 데미지보다 난 것 같아. 바로 채워주고요. 횟수. 저건 아마 디오프 계열인 것 같죠? 가이아 포스가 이제 오판이 뭐 59짜리 쓰죠. 아직까지 보는 것만으로, 디자인만으로 측정하지 않겠어. 내구도를. 어우야. 때리기 전에. 오판이면 많이 느려졌어. 갈 뻔. 아, 때려 이거. 오판이면 때리고. 아, 이거 아니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맞춰버리면. 저 버프 건 놈은 안 때립니다. 자존심 싸움이야. 이길 것 같은데 그냥? 강하다. 이제 적수가 없어 내 생각에는. 포세이돈 디바이스. 오야, 네 번? 그럼 나도 강력. 아, 뭡니까 저 데미지는. 말이죠. 아야, 이거 아주 막 때리는데 이제? 나온다 이거지? 크로스 프리저가 두 명 들어가네. 이거 한번 맞춰보자. 제가 제일 많이 살아난 것 같아. 잘못 배분했나? 버프 걸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느려졌고. 진작에 쓸걸 그랬네. 크로스가 두 마리까지 들어가나봐. 힐 탱커구나 제가. 디소체 2에서는 제 딜러였거든요? 저 디자인이 탱커 같긴 한데 나도 항상 딜러였단 말이야. 내가 모르는 설정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 원래 딜러였다는? 아유, 좀 세다, 야. 버틸만 하죠? 이겼어! 예이. 강하구만. 2만씩 주네요. 받을 녀석은 다 받았다, 야. 25포인트 증가. 야, 많이 올라간다. 이거 두 번만 더 하면은, 아니, 세 번은 해야겠구나. 세네 번은 해야겠네. 10,000원 받자구요, 빨리. 약간 노가다가 과한데? 쌀 때마다 풀해복은 너무 좋아. 편해. 그거 안 되려, 템 안 가져도 되겠다. 걔네 그 문장 같은 거. 걔네 상대할 때는 그 묘티스몬 쪽으로 바꿀 걸 그랬나? 경험치를 배분해야 되니까 적당히 잡고 다 잡지 말자. 완전 제대로 바꿔주자고요. 그리고 내가 400포인트를 얻어서 제가 시킬 것보다 그냥 궁극체를 한번 보고 싶긴 해요. 뭐가 다른지 궁금하고 능력치도 궁금하니까. 일단은 이것까지만 잡고 다음 궁극체죠? 그거는 일단 레버 바꾸고 가겠습니다. 다 들어가네. 야, 딜도 세고. 전류네. 베르정몬이 먼저 때리겠지. 이렇게 하자고. 야, 센데 저거? 야. 잡고.
야, 전륜하시다. 이거 또 깔 수 없는 강함이 나와버렸구만. 얘를 다시 이제 묘티스몬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모바일 게임 중에서 디지펫이었나? 그것도 묘티스몬으로 깼었죠. 나 묘티스몬 자체는 안 좋아하는데 뭔가 자주 쓰게 된다? 이해했나? 가자. 시작의 마을 쪽에서 노가다를 조금 뛰죠. 50까지 찍는 거는 무리고 내 생각에 캐르비몬 같은 거 잡을 것 같아. 가서 조금만 더 올린 다음에 궁극체가 둘이니까. 아, 전에 셋이었는데 못 이겼나? 아니야, 궁극체 없었을 거야. 어, 아마도. 베코몬 때 궁극체를 만들었지. 없었을 거야. 이 완전체들한테 장비를 주자. 데미지를 궁극체한테 넘겨주고 나. 문장을 싹 갈아엎죠. 얘네가 6000으로 1.5배 정도 줬었죠, 그쪽 애들보다. 200. 이제 포효 쓰고 여기서부터 이제 50짜리 잡으면은 돌그레몬 캐논볼이 60이 찰 줄 알았는데 30에서 30 추가돼서.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쓰레기인데? 한번 때려봐. 크, 세다. 아, 잡았죠? 하나. 아, 강력으로 이제 느리게 만들어주고. 오우, 야. 쟤는 그거 써버리자. 스턴 거는 거 써버리자. 한 마리 잡는데 이렇게 많이 달면은 약간 곤란한데. 깨알 회복. 그러고 보니 메탈 가루르몬이 평타 기반 기술이 없네요. 맞을 거 다 맞았으니까 여드메세 찍으로 C를 때리고 프리즈 한 번 더 쓰자. 어, 데미지 센데? 650이라고? 엄청 센데? 어, 좋아. 오, 뮤티스몬 다시 보인다. 새롭게 보인다. 18,000? 이야, 많이 올라간다. 금방금방 올리겠어. 50원이나 줘. 문장 금액을 일단 배틀포인트로 채운다고 치고 딱 기준점을 넘어서 배틀포인트를 쉽게 이기니까. 여기 너무 멀다. 회복 뒤로 가야겠다. 퀘스트 없나? 퀘스트? 근데 다 NPC는 다 말 걸었죠? 없죠 이제. 반성문. 용기 문장을 더 만들어볼까? 아, 일단 장비에서 문장도 교체해주고. 너는 뭐 끼고 있냐? 여기 이제 마방이네? 이거는 필요할 것 같고 이거를 빼고 용기로 교체. 저렇게 무식했구나 제 문장이. 자,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게끔 다 바꿔주고요. 나 근데 이 오버라이트의 약간 이 디지몬의 어그로가 좋아.
제 유튜브 시청자 수 중에 20% 정도는 디지몬으로 유입된 거거든요. 재밌고 좋네요, 이 게임. 루티스몬이 세다. 아, 강하다, 데미지. 100% 스턴에 그 데미지면은 전 만족해요. 아마게돈몬 잡지 않을까? 아마게돈몬 그렇게 안 쓰던 것 같다? 체력줄은 엄청 많았는데. 댓글에 아마게돈몬 걔가 그 오메가몬보다 강하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럼 아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레벨 7,80 계열에서 새로운 진화가 풀려버리면 기존에 있던 걔들 누구야? 아, 이제 워그레이몬한테 교만이랑 용기 다 줘야겠다. 아, 워그레이몬이 딜러니까. 걔 뭐였지? 이런 애들 있잖아. 만몬 이런 애들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애들이나 그 뭐 에테몬 이런 애들은 진화시켜도 약하겠다. 진화 위가 없어서. 궁체보다 위가 있다니. 잡고 잡고 한번 써볼까? 이번에 마음을 낼 것 같으니까 7777 51에 32에 만물의 상하 다시 바꿔주자. 어, 얘는 이제 버프를 쓸 거고 그다지 필요할 것 같진 않아. 용기투 교만투에 성실 하나를 주지 말고 용기를 주고 성실을 얘한테 주자. 근데 살아야지. 실력 많죠? 이게 지금 가장 난 것 같아. 밸런스가 너무 좋은 것 같다. 아, 완전체랑 궁극체 사이가 그렇게까지 엄청 크진 않고 근데 비교하자면 훨씬 세긴 하고 너무 차이나면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아주 알맞은 밸런스야. 무척 마음에 들어. 메타그로몬이 빨라서 DPS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이제 포효가 있으니까. 얼마 들어갔냐? 천? 어, 야, 대박. 줄만해. 제가 딜이 세, 깡들이 세. 빨리빨리 올려보자고. 오늘 완벽하게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하고 배틀도 좀 할 거야. 저거 보는 걸로. 돈이 좀 있어야지 그 배틀 코인도 사니까. 완전체는 지금도 이길 것 같고 궁극체가 중요해. 이거 첫 번째 안 쓰고 자꾸 뒤에 쓰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400 데미지. 아, 자꾸 걔만 노리지 말라고. 아, 저게 안 죽네. 뭔가 약간 퀘스트 같은 거 없을까? 어, 퀘스트가 이제 하나도 없어. 노예형 디지몬 소탕 완료. 감성의 테이머 완료. 전설의 사성수 주작물 자 주작물이 너무 세서 못 이겼었죠.
배틀 한번 해볼까? 아 근데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 아니야 돌아가자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고 굳이 하자면 문장인데 문장은 너무 경치 안 주니까 주장머니 주장머니 청룡봉까지만 잡아서 다음 문장 거를 풀 게 있을 거야 완전체가 풀리고 지금 이제 잡몹이 나오는데 나오겠지 새로운 문장 같은 거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새롭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깡까는 녀석 A는 얼마길래 이렇게 비싸냐 얼마야 이렇게야 그러면 기저귀 캡슐 한번 해볼까? 기저귀 캡슐 가서 재료 목록을 보자고 용기 플러스 1 하나 용기밖에 없나? 아니야 아니야 성실이 있었을 거야 그치 성실이 하나 있지 용기 성실 빨리 밀고 들어갑니다 바닥문도 그렇게 좋진 않나봐 나온 것도 있고 야 딜도 아끼는 게 씨. 야, 성장기대 못 죽이면 어떡하니 너 뭐 다시 줄 생각 없니? 아 너 말고 야 저 아군모는 너 뭐 나중에 풀리니? 아큐? 야, 캡슐 제작이 아 이거 두 개네 아 궁금한데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씩 다 해볼까? 용기 성실 우정 지식 우정이랑 지식만 있으면 돼 우정이랑 데빌 드라몬의 이빨 캡테리몬의 뿔 캡테리몬에서 어디서 나오지? 적어놓을까? 그래 캡테리몬 데블 드라몬 개굴문 아 세 개네 지식의 문장은 베타몬 우가몬 우가몬 건 있네 크리사리몬 다 있네 거의 다 있네 베타 우가 크리사리 아 됐어 됐어 잡아보자고요 먼저 캡테리몬 캡테리몬이 어딨지? 베타몬 우가몬은 여기 있었잖아 우가몬건 있더라고요 크리사리몬 한 마리 잡자 이 베타몬은 아마 해변가에 있겠죠 그레이몬? 그레이몬? 나오긴 했네 그레이몬 좀 봐, 딜 좀 봐. 민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스킬들이 센 대신 느리고 약간 근데 기본 파워가 좀 약하다. 그래 그레이몬 거는 받아가면 좋죠 용기니까. 여기서 나왔었죠 크리사리몬. 나와봐. 번들락에 나온 이유가 있었어 지식의 문장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잖아 지식 거 먼저 하자고 에이
괜찮게 주는 것 같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그레이몬만 나오는 맵 있으면 좋겠다. 아, 다 들어가자. 스컬 만주니까 스컬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가자. 약하고 경험치 많이 주는 우리 스컬이 안 나왔고요. 200. 아쉬웠어 데미지가. 어, 그레이몬이다. 그레이몬은 메탈 가르몬 때에서 딱 잡을 것 같아. 한 바퀴로. 경험치는 약간 좀 적네. 아, 크리스는 왜 이렇게 안 나와? 너 나오라니까 안 나온다. 그렇게 막 나오더니. 나왔다. 얘가 진짜 순수 어택한 것 같아요. 어, 체력 보면은 아까 배틀 거기서도 딜이 셌었죠. 궁체 정도 딜 나오는 것 같아. 대신 그냥 공이야. 돌그레몬 정도 아닐까? 돌그레몬보다 약하나? 강력하시구만. 딱 나왔다. 하나야. 하나만 있으면 돼요. 10개죠 그럼. 이제 베타몬이랑 베타몬, 캡테리몬, 개굴몬, 데블드라몬. 좀 우정문장이 많이 들어간다. 베타몬 잡고 가는 걸로. 여기서 나올 거 아닐까? 나올 거 아닐까? 개굴몬 여기 미치. 아, 나오죠? 캡테리몬이 어디서 나올까? 데블드라몬은 저기 도깨비 있는 데잖아. 부디스몬이 아니라 데블몬 성에 나오던데. 몇 개 필요해? 7개? 일단 개굴몬 먼저 모으자. 데블드라몬이 5개인 걸로 기억을 해요. 중간에 있는 거에 5개? 캡테리몬 나오나? 캡테리몬? 에이씨. 아, 싫어. 개굴몬이 이 미친이 여기냐? 아 뭐야 쟤는. 아 이런 애 껴놓지 마. 아 두 방이네? 어, 나왔다, 나왔다. 금방 나올 것 같아. 캡슐은 제가 세이브로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느 건 어떤 능력인지. 두 개는 안 만들 것 같고, 두 개를 만들 것 같진 않고, 내가. 되는 데까지 해서 해보겠습니다. 안 나왔냐, 설마? 일단 여기서 개굴몬 똥을 모아야 되니까. 개구리 똥? 어딨니? 캡트리몬 뿔도 있었네. 나오는 애가 맞아. 개굴몬, 개굴몬 어딨어? 더 위에 있나? 아, 여깄네. 다섯 개네. 지나갈 때 소비되고 뭐 그런 거 아니지? 혹시 모르니까 11개 가져가자. 소비가 문제가 아니라 한 개라도 있어야 될 수 있으니까. 개굴몬은 탱커인가 보죠? 아니고요. 아,
성숙인가 쟤도? 아 쟤 성숙이지 맞다. 아 왜 이렇게 안 주냐? 더러운 개구리들. 쟤는 한 마리당 하나씩 주는데 두 마리 잡아도 안 줘 걔는. 냉둥이 막 짖고 있네. 야 진짜 저거. 아 왜 이렇게 안 주냐. 변비인가봐. 아, 세 마리씩 나와서 세 개씩 줘. 아, 더럽게. 아, 야, 왜 이렇게 돼? 더러운 등껍질 저거. 아우 씨. 안 되는 거 안 되는구나. 등껍질 그만 나오라고. 탑트리 보면 위치만 측정하면 될 것 같아. 어 나왔다 세 마리다. 그레이브몽거 기술 써서 제압하면 딱 될 것 같은데. 왜 시가 먼저냐? 몇 개? 아, 어 드럼줄 미쳤는데? 이거 진짜 안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라고 여태까지 잡아서? 아 이걸 오프해서 레벨업을 올릴까도 했어. 영상을 안 찍고 방송도 안 하고 난 레벨업 올려둘까 했는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니 못 본 캡슐 같은 거 보면 좋잖아. 스트 궁금하고. 러그레이몬 이렇게 치는 게 좋나? 나 등급치 저렇게 많이 주는데 교환 같은 거 없어? 특정 디지몬 뭐 재료 교환? 아 미치겠네. 가드? 아 가드 해. 하나 그래. 가다니까 많이 줄긴 한다. 데미지 먹는 거 레벨업 하겠다 얘. 그치. 아 제발 3개 주라. 3개 주고 다음에 2개 한꺼번에 줘. 얼마나 좋아. 많이 안 빨았어? 어휴. 아, 야, 너무 짜다,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짜. 짜요, 짜요.
이렇게 힘드냐? 아, 몇 개, 몇 개야? 진짜, 진짜, 4개 남은 거 싫어요? 4개는 있어야지, 귀신으로 갈 테니까. 아, 먼저 가면 되겠구나. 이건 한 번에 3개 남으면 그냥 가자. 세 개 제발 3개 정한거야? 3마리 잡으면 하나 한 마리만 주라고? 한 마리만 줘 이렇게 정한거야? 자 빨리 잡자 개구리 좀 나와줘 테리몬이 어딨을까? 성숙기가 나올 만한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에테몬 나오는 바닷가엔 없었고. 이쪽 계열에 있지 않을까? 저기 베타몬 나오는 데 있지 않을까? 아, 거긴 아니겠구나. 베타몬 나오는 성숙기가 맞고 있었지. 그럼 윗길에서 나오지 않을까? 숲 쪽에서? 숲이 약간 벌레랑 어울리잖아. 하나 주세요, 하나. 아, 진짜 더럽게 안 나와, 조금은. 있나봐, 약한 녀석들, 경험치 안 좋은 놈들은 안 나오잖아. 경험치에 비례해서 나오는 확률이 정해져 있나봐. 이제 많이 주는 애들, 막, 스컬그레이몬, 자기 능력이 많이 주는 파우드라 뭐 이런 애들은 그냥 한 번에 나왔는데, 얘는 성숙기인데 경험치 좀 적게 주니까, 그럼 뭐 적게 나오나봐.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패턴이 있나 본데? 세 마리 다 하나 맞나 본데? 여기서 안 나오면은 확실하지. 내가 포켓몬스터 녹아나는 기분이야. 이건 패싸움이지만. 아. 한 마리만 나와봐. 싸게 싸게 나와. 젤모는 3마리 나온 적이 없지 아직? 청룡문이 어디 있을까? 청룡문이 있을 만한 자리가 있나? 시작의 마을에 있을라나? 시작의 마을에 없으면은 나오겠다 이제 나오면 확실히 세계장 하나 다다다다 아 아니구요 아 지옥의 드랍률 맞구요 똥조 똥조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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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가자. 베타몬, 캡테리몬 잡으면 되네. 가자, 빨리. 베타몬 먼저 잡고 가자. 몇 개 있다 그래, 지금? 세 개 있네? 일곱 개다. 10개 있는 거 맞지? 뭔가 10개. 베타몬만 나와줘. 그치. 금방 모을 것 같아. 나왔냐, 방금? 안 나왔죠? 3마리씩 팍팍 나와봐. 제발, 베타몬만. 아. 잘라버려
우가몬 있었나? 우가몬 있었지. 우가몬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섯 개였으니까. 하나 나오네. 드랍률이 개불문보다 나은 것 같다. 우가몬 다섯 개 있죠. 캡테리몬이랑 베타몬, 데블드라몬. 나왔고 다섯 개, 다섯 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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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빨리 나와. 야, 깔맞춤이 된 성장기를 내고지. 금방 금방 나와. 퍼그몬은 반성문만 제출하면 되는데 다른 디지몬들은 수습당하면 눈물도 뽑아야 되고 발톱도 뽑아야 되고 뿔도 잘라야 되고. 걔가 진짜 쉽게 먹히는 거야 퍼그몬이. 유년기라고 약간 이제 대우를 받은 거지 애라고. 세 개 금방이야. 경험치도 안 주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이걸 왜 잡고 있어야 되는 건지. 빨리 열심히 잡자. 지친다. 빨리 나와. 알 준다. 베타몬 알인가봐. 두 개만 더 싸게 나와. 자, 뭐 두 개 주지 않았냐? 아니, 아니고요. 돈이 800원이 됐어. 얘네만 잡아서. 퀘스트가 좀 머니까 아직 없지 않아도 돈 모으기 힘들 것 같아. 아까서 잘 배분해야 될 것 같아. 기저귀 캡슐 하려면은 이제 12,000원 있어야 된다 그랬나? 생각하면은 필요 없는 재료 이제 발품하면 되지. 아니? 안다. 가자. 이 동네에 다 있을 것 같아. 얼마 남았어? 만? 만이면 올라갈 것 같아.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캡테리몬? 나와줄래? 아무것도 없나? 안 나오니? 근데 데블드라몬 그럼 잡고 오자. 돌아가는 거야 진짜로 쭉. 여기서 나오면 좋겠는데 캡테리몬. 나와주지 않을까? 데블몬은 그렇어도 데블드라몬 저쪽에 있잖아. 데가몬, 우가몬. 아, 아니겠구나. 한 게 없구나. 자기네 위치가 다 똑같은 거 아니네. 돌아다녀야 되네. 그럼 여기 데블드라몬 나오면 다른 데 나오겠는데? 아예 먼 데서 나오겠는데? 나와봐, 데블드라몬. 데블드라몬 빨리 나와. 캡테리몬 어디서 나오지? 나왔다. 한 방? 거의 한 방이네. 한 바퀴면 딱 잡겠다. 야, 딜 좀 봐라. 두 개 줘, 한 번에 줘. 야, 말 잘 들어. 캡테리만 있으면 되네? 그쵸? 캡테리만 있으면 된다. 캡테리,
어딨니 갑자기? 아랫길에 있을까? 아 맞아, 바퀴벌레 있던 데 있었지? 어 그래, 기억났어 기억났어 기억났어. 바퀴벌레. 더러운 선인자. 이제 나올 거야. 나올 거 생겼다 생각해보니까. 어 그래, 그 벌레 계열이 약간 이런 냄새가 나네. 사막에서 고생하게 생겼어. 예스. 저리 가! 몇 개 있어야 돼? 8개? 8개더만 더 있으면 된다. 니드몬이랑 캡테리몬만 나오길 제발. 이 캡테리몬이랑 니드몬 지나간 게 그거 저기 캐르빈몬 있는 동네 애들 아닙니까? 둘이 같이 붙어다니네. 주인공 아니야, 주인공. 주인공 이 친구들끼리 엮어놨나봐. 걔 둘이 친한가 보네, 특별히. 빨리 잡자고. 잡고. 이제 문장 두 개가 빠진 분의 전투력이 빠지긴 할 텐데 그거야 뭐 이제 주겠지. 스토리 진행하면은 캐스트 하면서 주겠지. 걱정 안 합니다. 잡니 한 번에? 그치. 레벨업도 팍팍 되고 있고. 열심히 돌자고. 세 마리씩 나오면 안 될까? 괜찮은데. 5개. 아 문장에도 돈이 들어가지? 아 돈 많이 필요하네. 어 될 거야 몰라. 너 니드몬 거 필요 없잖아. 니드몬 거 팔자고? 필요 없는 거 맞지? 어, 내 생각에 맵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니구나. 티라노몬이나 그레이몬이 있으니까 찾아보면 알겠지. 맘몬이랑 나이트몬 건 일단 필요가 없었으니까 걔네 거 팔고, 그 아트라캅테리몬이랑 릴리몬도 팔자. 만드실 거 비싸겠지. 나중에 얻어오라 그러면은 그때 가서 하고요. 아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일단 기적을 여기서 만드는 걸로. 문장 4개 들어가는 건데. 가시몸. 데미지 반사되는 것도 아니고 뭐야? 달지도 않고요. 리듬몬 거 팔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 팔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저기 그러면은 4,000원, 12,000원, 16,000원 필요한 건데 배틀 포인트 제외하고 6,000원 정도 있으면 되네?
저는 금방 먹겠지. 걱정 안 합니다. 문양 커피라도 팔지 뭐. 아까도 다섯 개였던 것 같은데. 아. 아, 선인장 누가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래? 다음. 예스. 나도 빠르겠지? 이게. 아, 여섯 개, 여섯 개, 네 개 남았어, 네 개. 이것도 개굴몬 만만치 않은데? 개굴몬은 많이 나오기라도 했지. 25% 정도 찼네? 메타가로 한 번. 합체하려면 얼마 들까? 합체를 하긴 할까? 뭐 이게 그냥 지나는 거 아니야, 막? 설마. 아니겠지. 그냥 지나진 않겠지. 그렇게 오메가면 두 마리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치고 들어오네? 아, 안 떴냐? 어, 8호로 나온다, 야. 다행이다. 세 개 남았다. 쉬어야겠다. 수건 따먹겠다. 1,000원. 1,000원. 어, 세 개, 세 개. 다 주세요. 한 놈도 빠지지 말고 다 줘. 다 넘겨. 세 개! 제발! 어우, 대박! 가자! 아, 고통이었어. 용기에 들어간 재료 알지? 그러면은, 이거 성실 재료는? 아, 실몬이 성실에 들어가는구나. 재료가 다 있네, 심지어. 아, 둘 다 캡테리몬 들어가? 아, 그래? 캡테리몬이 약간 귀중한 녀석이었네. 근데 니드몬이랑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얘 여기 없는 애들은. 다시. 실몬, 실화몬. 포유몬 필요 없죠? 턱몬 필요 없죠? 턱몬 필요 없죠?
버섯 필요 없죠? 고부리몬 기억 안 나. 티라노몬 있어야 돼. 아구몬 필요 없죠? 메라몬? 메라몬. 메라몬 팔어? 팔지 마. 니즈몬 글로브 왜 이렇게 많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가드로몬 필요 없고. 아드라 가드로몬 다 팔자. 시드라몬 필요 없고. 쿠가몬 필요 없고. 만몬 필요 없고. 야, 만몬 됐다 비싸. 나이톤 필요 없고. 오, 되게 비싼데? 메타티라노몬 필요 없고. 연천 필요 없고. 릴리몬 필요 없고. 안드로몬 필요 없고. 꼬끼몬 필요 없고. 어우, 야, 많이 쌓였는데. 한 번에 되는데. 우정 맞죠? 어, 우정이었어. 어, 우정, 지식. 만나가지냐? 뭐야? 아. 아.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튕겨버린다고? 믿을 수가 없는걸? 어떻게 한 번에, 아, 미키 누르면 되는구나. 성실 내놔. 용기 내놔. 아, 내놔. 우정 하나, 지식 하나. 볼까 한번 능력 치나? 아, 지식이 마공이야? SP가 늘어난다. 신기하다. 마라통이 늘어나네요? 이거 좋아 보이지 않는데? 방어력이 더 좋아 보이는데? 공격이랑? 캡슐 하나 만들어보죠. 3만원 들어가냐? 잠깐만, 잠깐만. 3만원 들어간다고? 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씨... 전혀 예상 못했는데? 절대 안 돼. 판매로 알 팔아보자. 아, 알이 100원밖에 안 하냐, 무슨. 돈 너무 부족한데, 이러면? 이렇게 부족하다고? 백화장지 비 하나 팔어? 야, 팔어. 팔어, 팔어. 아, 지금 난 캡슐을 보고 싶어. 오늘 못 보면 의미가 없어. 자, 일단은 저는 희망 먼저 만들겠습니다. 캡슐 하나밖에 못 끼고요. 아, 희망은 낄 수 있는 애가 따로 있냐? 아, 잠깐만, 희망은,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장치야? 아, 이런 거야? 아, 몰랐지. 잠깐만, 이런 거라고? 희망은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희망 그러면은. 아, 저 장비 계열 아니라고? 아, 장비를 시키는 거긴 하겠지. 아. 아. 내 백업 어떡할 거야. 야, 다 주자, 그냥 장비. 아씨. 큰일 났네. 전혀 예상 못 했는데? 우정해 그냥 몰라.
어 무적 많다 야. 그러면 이 캡슐은 안 하는 걸로 하죠. 의미가 없다 그다. 우정 3 지식 하나. 우정 풀로 올려볼까 한번? 우정 하나 더 있으면은 두 개, 투가 두 개 되지. 그러면은 4까지 찍을 수 있네? 우정을 하나 더 만들자. 우정 뭐 들어간다 그랬냐? 개굴문 능가 들어간다고? 다음 기회에 하자. 어, 주겠지 어디 가면 이벤트 같은 걸로. 문제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가자. 레벨업을 하죠 이제. 레벨도 약간 올랐어요. 어 아마도 1 정도 올랐겠지 공국체는. 그, 1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만족해. 아 우정 이제 해볼까? 아 해봐 해 어차피 오늘 하기로 했잖아. 개굴문 10개랑 카테리문 데빌 드라몬. 오케이. 내 생각에 부인문 저건 아닌 것 같아. 야, 그 로얄라이치죠? 금색계 주쿠문도 로얄라이치잖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 40레벨에서 약간 펌핑하는 것 같은데 50레벨 되면 더 공지가 더 셀 것 같다. 스틱문은 뭘까? 스틱문도 진화가 있나? 약간 궁금한데? 이거 만들 시간에 용기 무장 하나 더 만드는 게 낫다. 아하. 이거 만들 용기도 만들어 그럼. 똥 좀 주세요. 똥이요. 똥 주세요. 똥. 똥 주세요. 똥. 똥! 똥 줘, 똥! 똥! 똥 줘, 똥 줘!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용기 하나 만든 게 나을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굉장히 타당한 얘기야. 보스문 잡으러 가자, 그럼 바로. 똥 나오면은 여섯 명 잡으면 나오겠지, 양심 있으면. 그리고 그레이몬 모으는 게 훨씬 빠르잖아? 아주 좋은 의견이었어. 아주 감동적이야. 안 나왔냐? 지금 여섯 마리 잡았는데? 아, 잠깐만.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90마리 가려면. 어, 미치겠네. 줄 거라고 믿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봐라. 아. 캡테리몬 것도 모으면 하나 나오는구나. 그럼 그 저쪽 가서 하는 게 맞네. 고스몬만 잡고 오자. 빨리 좀 나와봐. 똥 좀. 똥 있어야 가지.
자, 치료 한번 받고 갈까? 싸니까 여기 누가 해주냐? 이거는 뭐야? 뭐냐 저거는? 나중에 풀리는 건가봐. 그레이몬이 문제다. 그레이몬 드라마를 인카운터가 너무 낮아서 그게 문제다. 그래도 지식의 문장이 뭔지 봤으니까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보긴 봤잖아? 봤으면 됐지 뭐. 자, 고스몬 잡고, 고스몬은 고스몬만 나오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죠. 플러스 2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로 만들고, 만들자 그냥. 만들고 뭐 할 건 아니고 만들자 그냥. 아, 여기 왜 오냐? 나와. 10개만 갖다 바쳐. 캡슐칸에 들어가는 거는 그럼 그 용기의 캡슐 뭐 이런 거 내가 끼면 전술력 올라가는 건가 봐. 나중에 나오겠지. 용기 캡슐 넣으면은 뭐 저 데미지 올라오고 뭐 그런 거 나오겠지. 캡슐 칸이 있으니까. 아, 저 장치는 아니 장치도 그, 잡는 거지. 끼고 있으면 지난가 그럼? 벗으면 다시 지나 태워야 되고. 그런 거 아닐까? 천 바로바로 나오는데? 아, 금방 모은다. 한 가지 알게 된 거는 만몬의 뿔이 굉장히 값어치가 높다는 거. 아트라카프트리몬보다 훨씬 비싸네요. 355이잖아 하나에. 만몬이 재간둥이였어. 하나만 자, 하나만 나와도 뿔이 그래도 게이득이네. 카드 한 장 사겠는데? 전투카드 그런 거? 고스몬 됐다 약간. 이게 다섯 개 들어갈 부분에 10개를 먹는 애들인데 그래도 이득인 것 같아. 워낙 많이 나와서. 레벨업 1000. 돈도 전륜하게 주고요. 오늘 시작하기 전이랑 비교해서 그다지 세진 게 없다. 그다지 전혀 세진 것 같지 않다. 파면 두 개지. 고스몬이 이제 네 개 남았고, 어떻게든 문장이라도 만들어야지. 바깥 하려면은. 무장발로 배틀 그걸 하자고. 다섯 마리 잡았죠? 혹시 뭐였냐? 아, 저 하나씩 줄 거야? 두 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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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줘. 빨리빨리, 고프다, 나는.
잠시는 얼마 주나? 800 줄라나? 개당? 뭐였니? 아 뭐였다 가자. 아 힘들다. 왜 이렇게 힘 빠지냐? 막지마 날 막지마. 가만 안 둬. 여기도 나오네? 원래 여기서 모든 건가? 500 주네 500. 야 쓰레기. 쟤 얼마나 남았길래 아직까지 레벨업을 못했니? 35,000? 많이 남았구나. 자 이제 그레이몬이랑 캡테리몬 잡으면 되죠. 일단 그레이몬 캡테리몬은 아 캡테리몬도 가. 캡테리몬 먼저 가. 의지가 꺾이기 전에 캡테리몬 먼저 가 잡는다. 캡테리몬 10마리만 잡으면 돼. 에이 10개만 모으면 돼. 뭐 필요하다 그랬지? 뿌리였나? 제발 캡테리몬. 그치 저렇게 기분 나쁘게 배분하는 거야 데미지를. 그렇지. 아 먼저 때려. 그렇지. 아 몇 개? 세 개 줘 세 개. 아 두 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두 개 나쁘지 않아. 이건 뭘 것 같아. 여덟 개, 여덟 개만 더 있으면 돼. 튕겼니? 제발. 아, 안 튕겼고요. 게임 같은 게, 찌꺼루 게임 그런 거 없나요? 약간 게임 길게 하면은, 찌꺼루 같은 게 쌓이잖아. 스카이링 같은 거. 껐다 켰다로 메꿀 수 없는. 그런 게 있으면 좀 곤란하지. 녹아다가 제한이 되니까. 2500 꽤 잘 주는 것 같은데? 의지가 꺾이기 전에 빨리 캡테리몬을 나와야 돼. 캡테리몬 빨리. 어, 나 벌써 1시간 20분째 이 집만 하고 있어. 스토리 진행하는 것보다 문장 모으는 게 더 힘들어. 이거 하고 캐르빈만 잡으러 가자. 아, 잡을 수 있던 없던 일단 가자. 간 다음에 잡고 이제 레벨업 좀 되면은 그 아레나 돌면은 이길 것 같다. 싹 다 그냥 잡아버릴 것 같아. 메타그룹 59니까 얘보다 센 거는 이제 한 마리밖에 안 나오죠. 거기서는 갑자기 60대로 막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야. 아 세다. 글러브는 막 세네 개씩 막 쓰는데 이 거지 같은 뿔은 더럽게 안 나와. 뿌리 아니라 캡테리몬 자체가 안 나와. 미치겠어. 캡테리몬 어디서 뭐 나오는 그런 위치가 있냐? 여기 이런 데 나오냐 막? 아니야. 선인장만 나와.
1700씩 꾸준하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봐 빨리. 캡틴이 빨리 나와. 그치. 세 마리씩 나오란 말이야 이렇게. 얼마나 좋아. 잡고. 그렇지. 하나라고? 의지가 꺾일 것 같은데? 아, 나와 빨리 나와 다음 나와. 나왔어 바로 나왔어. 몰라. 청룡문 잡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여기서 녹아서 해놔야지. 언제 막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문장 다음에 재료는 이제 나 페이크고요 갖다 파세요 이러면은 이제 문장 저걸로밖에 못 모읍니다 이러면 어떡할 거야. 좀 모아둬야지. 저걸 버티네? 끈덕지게. 60이다. 아휴. 드론 니드문 이거 언제 잡냐? 아휴. 아직 3개야, 아직 3개야. 힘내야 돼. 포기하면 안 돼. 처음에 2개 줘서 사실 나 살짝 움찔했고 금방 모으는 줄 알고. 여태까지 드랍률이 약간 거짓이었고 진짜가 저거구나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나오지도 않아 심지어. 뷰티스몬한테 방어 주는 게 나을 것 같다. 마들 자체도 거의 없고 마들 일단은 지식은 줄 거고 얘는 이제 스턴을 확정으로 거니까 유일하게 스턴 거는 녀석이죠. 슬로우가 턴마다 걸린다는 게 본인 턴이잖아. 기절로 완전히 턴을 멈춰버리면 어차피 한 턴 버는 거 아니야? 아닌가? 언 상태로 기절까지. 아직 세 개라고? 아. 내가 믿을 건 문장뿐이야. 투자할 수 없어. 레벨업 뭐가 더 한다고 치자고. 빨리 잡긴 하니까. 아, 비교적 빨리 잡긴 하니까 성숙기가 완전 비하면. 겸시 차이가 훨씬 심할 뿐이지.
그냥 경험치 노가다 했으면은 지금쯤 다 잡았겠는데? 미래를 보자고. 아, 나 앞으로 지나도 할 거잖아? 뭐 궁극체가 됐건 뭐가 됐건. 생식초 이제 그만 튕겨서. 이 정도 튕겼으면 됐어. 생식초 또 튕겨서 뭐에 써먹으려고 너 그냥 튕겨서. 그만 내놓으란 말이야. 내놔. 아 실수.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아우 치사한 녀석. 안 죽네? 됐어. 됐어. 몇 개? 아직 몰라. 여섯 개 남았어. 여섯 개. 200까지 뜨잖아? 그렇게 생각하자고? 야, 크레이몬 업했어. 책 13 올랐어. 우리 13이 올랐습니다. 우리 파티 선제 공격이네? 아 저걸 쳐맞네. 아우 저걸 아직 없어. 저걸 쳐맞네. 세 개. 아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거의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파밍하는 수준이야. 굉장히 뭐라고. 이걸 2시간 하게 될 줄이야. 롱맨 할까? 그럼 2부에서 롱맨 할까? 발렸을까? 고민되네. 글로브 몇 개 얻었냐? 17개 얻었어 글러브? 아, 17개 얻으셨다? 글러브로 하자고 우리. 할 말이 없어. 5개 남았어. 힘내 힘내. 얘네가 하나씩 주면은 너무 고마울 것 같아. 많이 안 받아. 하나씩만 줘. 그치 고마워. 네 개만 더 줘. 고맙다 고마워. 이제 니드 멸종할 때 안 됐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레벨링 하면은 노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진압 써 있으면은? 나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게임을 하는 거 자체가 솔직히 내 인생에서 쓸데없는 짓일 수도 있어. 그렇게 폄하하면 안 돼. 하나만 주라.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고 있어. 아하, 아하, 맵다 매워. 랄라 랄랄랄랄랄라. 그럴까 한 판으로 올리자. 귀찮다. 귀찮은 게 아니라 올리고 싶지가 않다. 그럴까 한 판으로 올리죠. 노가다만 했으니까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래, 오늘의 목적은 그거였잖아? 그거였지. 게임 받는 법 알려달라고 하는 거 얘기한 거. 알려줬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 이거 잡다 지나가겠는데? 아 맞다, 궁금한 게 있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돼? 아 일단 얘 죽이자. 얘 죽이는 게 빠르니까. 왜냐면은 내가 훨씬 빠르니까 빨리 도망가지 않을까? 나왔다 갑자기 리본. 잡을 때마다 세이브 해야지. 써보고 싶었어. 뒤집어 줬다. 불은 두 개 준 거야? 두 개 줬으면 좋지. 좋아 좋아. 뒤집어 날 남겨뒀다가 뭐 어떻게 써먹냐. 저 이미 다 받았잖아. 이상한 아레나 좀 줬으면 좋겠어. 궁극체 잠복 잡으면 주지 않을까? 오야, 야 뭐야? 방해하지 마. 이거 하다 튕길 것 같아서 불안해. 그냥 싸우자 그냥. 등 돌자마자 나오는 거 봐라. 많이 강력해지셨다. 이제 그레이몬 잡으시면 된다. 그레이몬님 몇 얼마나 잡아야 되나요? 나왔다. 하나 나왔다. 바로 나왔다. 조짐이 좋아.
거의 한방 나오겠는데 이러다? 조짐은 좋았지만 나오진 않나? 그레이몬 다섯 개만 있으면 돼? 금방이네. 나와봐. 그레이몬 빨리 나와. 아니 많이 나올까? 밖에 나오면 많이 나올까? 디지몬 굴. 아이씨. 왜 너야? 어쭈? 내가 원치 않는 거면 막 나와 이제. 나올 때 안 나오더니. 메탈 가루로만 두 바퀴는 되네 무조건. 컸을 때에 비하면은 조금 세진 것 같긴 해요. 문장도 있고. 시가선물이라고? 아! 저건 아니죠. 어, 제일 세다? 동굴애들이 경험치 많이 주네. 딜이 센 만큼 그러니까 이게 잡기도 좋고 빨리빨리 끝나네. 망할 티라노몬. 티라노가 동굴에 사는 게 어딨어 세상에. 동굴에 티라노가 왜 살아? 여러분도 스킬 써야겠다. 저 묘티스몬 돌굴해보는. 밖을 뒤져볼까? 이것도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 여기다 여기서 여기서 잡자. 좋아. 그레이몬이 딜이 약간 더 세네. 되게 아름답구요. 그치 6개 4개 남음. 아 이제 크리살인몬이 밖에서 안 뜨니까 그만큼 많이 나오겠지. 아 잘못 때렸다. 이렇게 하자. 좋아. 레벨업. 문장 몇 개를 만드는 거냐. 그레이몬 야 잘 나오네. 진작 이렇게 잡을걸. 이거 용기 문장 쉽게 만들겠는데 이거 알아서 이제. 그레이몬 뿔 더 뽑아가. 확 확
플스4까지 잡아버려? 플스4 만들어버려? 오바고? 어 2개? 어 잘 준다 야 2개 남았다 야 어우 야 잘 준다 야 그레이버 빨리 줘. 싸게 싸게 내놔. 두 개? 에이, 뭡니까? 아. 기나노무 궁극체가 파우드라몬인가? 게임에서 마땅히 그게 안 나왔지. 궁극체 자체가 많이 안 나왔지. 사성수 빼면 사성수가 제일 많이 나왔고, 사성수 중 3마리 나왔고, 캐르비몬이랑 파우드라몬. 그니까 아마게도. 남은 궁극체 중 반이 사성수야. 이빨 얼마나 뽑은 거야, 저거. 그치. 한 번에 두 개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치. 말하는 대로. 야, 그 머드 프리즈먼 거슬리는데 한번 대화 좀 걸고 할까? 나오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어차피 다 잡았는데 대화 한번 거는 거 조금 괜찮잖아? 캐논볼이 볼을 쏘는 거야? 캐논볼. 그래서 두 개 주면 하나. 아, 아니야. 탱커는 센 놈 없을 것 같은데? 느낌상 탱커 디지몬은 센 놈이 없을 것 같아. 현무문? 세겠어 얘가. 아 쌍포요라니. 포요포요네? 문장 내놔 문장! 내가 돌아왔다. 아, 힘들다. 아, 뭐였지? 아, 이거 두 개네. 이것만 해제하면 되네. 아, 문장 화편이 없어?
그럼 그게 없니? 화판을 구해야 된다. 아직 시간 있어. 구할 수 있어. 난 구할 것이야. 구하러 간다. 캡테리몬 애들 어차피 잡아야 되니까 도중이지. 가자. 가자. 그만 나와. 급테리몬. 아, 저 청룡문이 여기 호수에 나오지 않을까? 이쪽에 호수 있는 물 여기에? 어, 그럴 것 같다. 아, 뭐 퇴복 좀 하고 올걸. 가자고. 문장 화면 두 개만 주면 돼. 많이 안 바래. 두 개만 내놔. 이렇게 안 나오냐? 가서 캐르비몬한테 죽는 걸로 귀환하자. 어우, 야, 아프다. 워그레이몬이 더 빠르겠지? 먼저 때리기도 했고. 어우, 야, 그냥 잡네. 6천 17원 한 마리에. 돈은 경험치에 그렇게 많이는 안 주네요. 여기는 뭘까? 궁금하다. 0.8 버전이나 없지 않을까? 여기서 한 마리 만났어. 어? 안타까리해? 이길 수도 있잖아. 안타까리해. 너가 줄 것 같아, 분장 파편. 어쭈? 울음소리. 별. 느려진 것 같다, 뭔가? 캐논볼. 바로 그거를 하자. 일단은 그냥 때리고. 어, 야, 딜이 무슨 도트로 하지 마. 드래곤 킬러 해. 한 대는 버틸 거 아니야. 급변하고 캐논볼 때리고 완전체 죽여주세요. 아, 걔 말고요. 썰렁포 가이아 포스. 아, 버티면 이길 것 같은데? 투표 한 번 더. 캐논볼 한 번 더. 그렇게 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느려지기도 했고, 울음소리 걸고. 느려져도 상당히 빠르다. 때리고 어둠의 세책 쓰고 메탈 메테오 어책의 힘을 보여줘. 완전체. 그치, 데미 전류란 것 봐. 아, 뭐냐? 돌그램은 좀 많이 약한데? 기절 된 거 맞아 이제? 기절 커서가 안 올리는 거 같다. 어, 뭐야 저거. 잡을 것 같은데? 어, 도트가 너무 데미지가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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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지. 햇볼 때리고 블레이드 다 때려. 아, 졸라 아파. 아, 햇볼 끝났다. 아, 화상 끝났다. 화상 안 좋아.
기절이 안 걸리는 게 많이 큰데? 그냥 보스 같은 개념으로 안 걸리나 봐. 데미지는 세니까 불만 없는데. 저런, 튕겨버렸잖아? 진짜 튕겼습니다. 튕거 아니에요. 내려봐. 체어 써도 졌을 것 같아. 워그레이몬이 한 턴을 더 버텼으면 몰라도. 워그레이몬 딜이 워낙 세서 도트 딜 넣기가 약간 좀 아쉽다. 너무 세니까 그냥. 레벨을 조금 하고 문장 갖다 받치면 될 것 같아. 드럽게 튼튼하네. 어우 야 좀 혐인데? 호른 버스터 되게 좋은 것 같다? 일단 방어력 무시 써주고 노티스몬이 잡을 것 같은데? 에이 구질구질하게 또 강해. 노티스몬이 딜도 세고 평타가 약해서 그게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게 문제인데. 아 문장 안 줄 거야? 겸치 끝내준다 야. 어차피 걸린다면 묘티스몬 걸려주길. 딜도 약하고 속도도 적당히 느리고. 아 그렇게 애매하다고요? 잠깐만 잠깐만 잡아. 잡고 아 저게 저런단 말이야? 문장 화면 내놔. 레벨업 막대죠. 레벨업도 회복이 돼야 돼. 레벨업으로 이기는 그런 게 있어야지. 정말 즐겁겠어. 도트는 TP가 회복이 안 되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오메가몬 진화 조건이 궁금해. 듀쿠몬이랑 그건 들었는데. 오메가몬 중요해. 알파몬 뭐 그런 거는 다른 게임에서 이미 만들었으니까. 야, 채찍 두 발이야? 아, 이렇게 회복하는 거구나. 아, 내가 왜 평타 때렸냐? 토네이도가 낫겠지? 야, 미쳤는데?
12,000. 아, 문 좀 빨리 주세요. 이럴 거야? 궁극체 잡아야지 주나? 궁극체가 나올 만한 녀석이 있으려나? 아, 끈질겨, 끈질겨. 형사로 잡을 것 같은데? 그치? 아, 자꾸 꿀만 줄 거야? 벌써 2시간 넘었어. 40까지 일단 찍어보자. 나야 안 되면은 동네로 돌아가서 동네 거 잡자. 근데 여기가 확실하게 많이 줄 것 같은데, 아무 생각해도 여기만 한데 없을 것 같은데. 가루르몬 디자인이 제일 예쁘다. 뭐가든 여태까지 했던 디지몬 게임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되게 세 보이고 뭔가 있어 보여. 나와봐. 좋아. 아, 진짜.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어, 저 너무 안 주는데? 빨리 나와봐. 빨리 좋아. 빼지 말고. 캐르비몬 죽으면 죽이면 하나 정도 주지 않을까? 정비하고 와서 죽이자. 어, 세 마리 나오네. 지는 거 아니냐? 진지하게 해야겠다. 어, 쟤도 버프 걸어. 어, 두 번 버프? 어우, 다행이야. 바로 슬로우 걸고. 악몽의 발톱 캐논볼. 얘 죽이자. 아, 죽일 것 같아. 예스. 아, 멸치 쓰면 안 되는데. 안 되는 녀석 당황거리네. 줄거지? 아, 발톱만 더럽게 다려마셔야 되나 저거. 연준말 가자. 공장 파편 돈 주고 못사나? 여기서 파편 주던가? 여기도 완전 체니까 주겠지. 적어도 안드로몬 애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 애들에선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고민되는데. 그 스컬만몬인가 걔 있잖아, 걔가 주지 않을까? 가보자. 스컬만몬 어딨어?
미라클맘 어딨니? 그렇게 안 나오죠? 90이야. 그레이몬급 데미지야. 느려지는 거. 아, 안 죽었네? 상하 350원짜리니까 감사히 받겠어. 백호몬 또 없니? 아, 쓰레기 녀석. 볼장 다 봤다 이거지? 어, 세 마리나? 속도 빨라지는 문장을 만들면 좋을 텐데. 문장이 더 나오겠지, 종류가. 충분히 만들어질 만한 여지가 있는 능력이니까. 가루로몬이 좋겠다, 만약에 있으면은. 야, 센데? 오, 야, 얍, 얍, 얍. 얼마 남았어? 아, 착잡한데 살짝. 머드프리즘은 마을 가서 모으자. 여기에 문장 화면 어디서 나오는지 물어보고 스컬그레이몬한테 모으자. 스컬그레이몬 화면 좀 줘봐. 그래, 가자. 걔 보스한테 뭐 먹자고요. 어, 결국 그레이몬 또 하나 할 것 같은데. 용기 여길 또 가야 되네. 난 영원히 여기 같이 살아야 되나 봐. 데미지도 많이 올랐다. 좋아. 문장 파편 빨리 내놔. 안 울었죠? 두 개만 있으면 돼. 아, 두 개만 있으면 돼. 제발 그만 나와. 밸런스 요인가 봐.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가게 해줘, 그냥 나가게 해줘. 그치? 두 개만 더 있으면 돼, 두 개만.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좋다. 이거 한 방에 잡지 않을까 얘로? 그치.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너무 안 나오는데? 나와라. 아, 너무 안 나와. 울음소리가 안 들려. 나와라. 아, 놀랐잖아. 테라노보는 드래곤으로 분류 안 되겠지. 공룡으로 분류되겠지? 오메가몬은 메탈그룹만큼 빠르고 워그레몬만큼 셀라나? 두 개 합친 거보다 세겠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근데 그런 분이 언제 기어나오는지 모르겠네. 둘 다 한 70 정도 찍으면 합치하지 않을까? 7, 80? 듀쿠몬이 80이라고 했으니까 80? 둘 다? 둘 다? 이제 한 번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거 랜덤 드랍이라며. 완전체는 경험치라도 많이 주지. 얘는 성숙기만 자꾸 나오니까. 나다. 마침 스컬그레이븐이 거. 빨리 빨리 밀어버리고. 그렇지. 한 번에 줘면 좋겠어. 한 번에 주면 좋겠어. 한 번에 줘. 어우, 야, 완전체 주제 170이라고? 아, 완전체가 170이 맞구나. 엄청나게 센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워거루룸은 240던데. 오우, 700 전륜하고요. 야, 12,000 주는구나. 40. 아, 안 나왔어. 근데 경험치는 많이 준다. 저기 시작의 마을 쪽 완전체 3마리 정도 주네. 아니 2마리 정도 주네. 2마리 약간 안되게 잘만 한데? 나오기만 하면 뼈는 확정이고. 적어도 이동하고 눈에 보이는게 있어서 그런지 약간 덜 지겨워. 여기까지였지. 딱 저 파인 부분 저기서 울부짖죠. 너니? 나야 감사하지.
별 50. 어우, 야. 기절 안 걸렸다. 얘만 안 걸리면 돼. 깔끔. 40에 62에 왔다. 야, 금방 나오네. 이거 잡는 게 맞네. 두 개 있어야 되죠. 하나 더 합시다. 벌써 2시간 17분이야. 시간을 막 잡아먹어, 이게. 열심히 잡자. 교만은 못 만들겠다. 오, 스컬만 3연속 나왔어. 전에 데드메라몬 너무 많이 나와서 뭐라 그랬었는데. 내 실력 문제였어. 운도 실력이지. 어우, 아프다. 별 때리고 끝. 약간 애매한데 뭐 나오냐? 너무 좋은 거 나오지 마. 키우기 귀찮아. 적당히 좋은 거 나와. 아, 꺼져. 다행이야. 쓰레기야. 좋은 쓰레기야. 12,000 경험치 들어오니까 레벨업도 되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야지. 40레벨이네? 배틀 돌아도 되겠는데? 문장도 쌓였고. 아, 디코본이랑 그 총 쏘는 애만큼은 아니겠지만. 아, 이름 좀 두 글자로 하지. 무슨 씨. 몇 글자야 이게. 나름 바깥 할 것 같아. 스킬도 이제 약간 특이한 형식이고. 의외로 이 돌그레몬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데미지는 센데 확실하게 디버프가 중요한데. 역시 묘테스모님이야. 강력하잖아? 나왔다. 적절하게 나온다 아주. 교만 하나 만들겠는데 이러다? 얘가 주면 딱인데. 얘가 안 주면 너무 위험하고. 단일 데미지였나 얘? 아직 아니네. 강하다. 아, 왜 안 드십니까? 400원 받은 걸 위안으로 삼자고. 가서 용기 만들고 오자. 혹시 3개 필요한가? 용기 올리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성실 플러스 2요? 나중에. 용기가 더 중요하지. 그럼 최적화하자.
그리고 용기가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일단은 최적화. 잠깐만. 최적화했는데 용기를 안 들어. 두 개가 더 필요하네 그럼. 많이 필요하다. 레벨업 하는 셈 치고 열심히 올리자고. 워그레이몬의 레벨이 듀쿠몬을 넘었죠. 무척 만족합니다. 잡고 가면은, 모아서 가면은 나올 것 같아. 딱 견적이 캐르비몬 잡을 것 같아. 42 정도? 42 정도. 완전체 42 정도에서 공채 나오고 바로 잡을 것 같은데? 아, 제발. 제발. 어, 시커멓잖아. 사람 무섭게 해. 때리자 그냥. 야 딜이. 어 제발 기절. 아 다행히 아무도 안 걸렸어. 그냥 잡았네. 주세요 주세요. 그치 바로 줘야지 이렇게.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 더 하자. 원래 할 때 하는 겁니다. 도트에 의지하지 말고 워그레이몬 그 딜을 넣자. 워그레이몬 딜이 다섯 번이었지. 듀쿠몬이 일곱 번이었고 일곱 번 107번, 107번이었어 생각에는. 비밀 게 안 되지. 보스전에서 묘티스몬이 바프트를 못하니까 배논 묘티스몬에 걸어야지 뭐. 진화해야 돼. 계속 쭉쭉 갑니다. 아, 쭉쭉 갑니다. 쭉쭉 가요. 바로 나와라. 이거 확률 생각하면은 파워드라몬 확률 낮은 것도 이해가 되네. 슬슬 이해가 되고 있어. 그레이브몬 짱 많이 나왔네. 잡지 않을까 이제 한 방에? 아 아니야. C B 잡고 41 열심히 돌자. 열심히 돌자. 아유.
좋아. 나오냐? 아, 사람의 기분을 막 가지고 노는. 무슨 일이야? 나왔다, 나왔다, 나 주세요. 주세요.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많이 기다렸습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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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 이글. 어, 공격력업이 있네. 어, 근데 지체력이 왜 다냐? 야, 무기 약해. 어우, 왜 저렇게 약하냐? 주냐? 아, 6000밖에 안 주네, 경험치를. 아, 얘가 안 주네. 스컬 그레이몬이 훨씬 많이 주는구나, 경험치도 그렇고. 스컬이. 스컬이 나와라. 고뇌하면서 해야 되나? 데블몬은 그럼 유일하게 성숙기 중에서 문장 파편 주나 보다. 데블몬도 줬잖아. 보스 판정이 완전체 이상이고 엔간한 보스 거의 다. 데블몬 다음 보스가 스컬그레이몬이었나? 그리고 몇 했으면 뭐 매기드럼 이런 거 나왔으니까. 역시 데블몬님이야. 급이 다르잖아? 좋아. 나왔다. 아, 뭐 두 마리씩 끼어 나와. 좋아. 딱 한 바퀴 맞기 전에. 좋아. 이제 주셔야 됩니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게 되네. 아니야, 나와야 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한 번만 더. 어디 가보자. 처음에 30 몇이었죠? 31이었나? 40대니까 이제 줄거지? 진짜 줄거지? 많이 세졌어. 많이 세졌어. 만족해 오늘. 문장도 많이 얻었고.
바로 쓰겠는데? 드래곤 킬러? 오우 예. Yeah. 감동적인 데미지야. 한번 그렇지. 어? 아, 나 쟤 쓰고 싶은데. 나중에 해보자. 너 막당들만 있잖아 지금. 나중에 쟤는 배틀을 거기서 봤으니까, 디자인을 봤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왜냐면은 그 다 봤잖아 볼거. 디아블로브를 못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쩌다 분명이야. 공격력이 문장 3이면은 15% 정도 올라갈라나? 그렇게 세지면 뭐 만족해야지. 나와라 그만.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돌그레몰이 약간 빨라졌는데. 왔다. 이거 도는 게 경험치 녹아서 더 하는 것 같아. 약해서 그런지. 돌아가는 동선도 안 아깝고. 위험한데? 포효가 데미지가 얼마나 오르는 거지? 나도 2단계잖아. 보자. 아, 40% 올라가네. 괜찮네. 주냐? 줬다. 뽈뽈몬. 어, 귀엽다. 제가 안드로몬인 것 같지? 안드로몬이 안 나올 리가 없어. 그렇게 디자인이 예쁜데. 안드로몬 공채는 뭐야? 공채가 있나 걔가? 유체는 없었잖아. 공격이 없어. 공룡이니까, 아예 공룡이니까 인간 공룡이니까 파워드라몬은 안 되겠지. 설마 인간에서 공룡으로? 문장 박아 넣고 캐르비몬까지 딱 잡으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 배틀 그것도 할 것 같고. 배틀이야 한번 이기기 시작하면 끝까지 다 이기겠지. 포인트가 올라가서 적이 세진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그럴 거면 아예 약해지겠지. 1, 2포인트 주는 성숙기가 있었겠지.
어디 3는 처음 만드는 거지? 아 3는 3개 들어가냐? 파편도 더 많이 들어가네? 이거나 만들자 그럼. 만들고 잠깐만 충분히 견적 나오는데? 아니 하지마 너무 갔어. 2를 두 개나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지 이거는. 10% 이 정도로 만족을 하자. 우정이 하나 남네. 이 정도로 만족하자. 많이 했다. 그래도 좀 더 해야지. 배틀 한번 돌아보자. 돌아치나 궁금하다. 크게 장비가 안 변했어? 그냥 문장을 좀 더 활용한 정도? 활용한 정도? 용기 문장을 두 개 더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너무 노가다 오래가고 용기 플러스 1 더 시키는 걸로 그렇게 될 만한 건 아닌 것 같다. 너무 과한 것 같아. 해볼까? 이분 궁극체지? 들어와 들어와. 야 심하잖아. 블랙 오그레몬이 당연히 더 센거 아니야? 캐르비몬 셌잖아. 디아블로몬 저게 특이한 나라냐. 급이 올라갔는데 내가 레벨이 올라가서 급이 올라갔나봐. 어 데미지는 일단 모르겠어. 속도는 더럽게 빠른 것 같아. 일단 내꺼보다 빨라. 포효 쓰고 쟤는 탱커다. 아 60대 51 얘가 상태 이상 줄 것 같은데 얘는 탱커 같고 그냥 대놓고 딜러인 것 같은 얘네 둘을 먼저 올립시다. 그쵸? 어 대놓고 딜러다 쟤. 잘 때리면 잡을 것 같은데? 일단 내 머그레이몬이 약간 좀 빠르네. 레몬 무슨 뭐야 저거. 어 되냐? 되냐? 어우야 되냐. 된다 이겼다 진짜 이겼다. 아씨 걔 왜 때리니. 진짜 이겼다. 오우야 잘 피하는데 쟤 무슨 특성 같은 거 있나보다. 피해줘 다른 애들 안 되는데. 울음소리 쓰고 기절 그냥 걸어버리자. 어 얘한테 걸자. 그리고 돌그레몬으로 골라이타워에서 잡아. 때리고 기절 그치. 예이 나름 괜찮은데? 울음소리 썼죠. 메탈의 템을 잡아. 마지막 기절 풀리나? 아 그런거 없고 포효 쓰고 스펠 쓰고 캐넌벌 쓰고 여유롭게 이기는데? 프리즈? 아 근데 너무 튼튼하다. 아 스킬 썼으면 잡는건데. 버프 걸자. 스펠 써 일단. 그리고 에테몬이 더 빠르겠지? 아니네? 아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좀 아니다. 캐르비몬 때리고 맞을 건 어쩔 수 없다. 오, 딜 봐라. 저 잡고. 에? 에이, 설마. 그치? 야, 무조건 잡았지, 이러면. 저렇게 탱커였구나. 그럼 저 보스로 나온 애는 탱커인데 딜이 그렇게 나온 거였어? 엄청난 놈이었네. 내가 비빌 구석이 없었네. 아, 이 천이라니. 일단 이겼어. 다 잡을 것 같은데, 저거 잡았으니까. 완전체지? 야, 있다. 뮤티스 뭐 있다. 하이 안 들어오면 제가 안 들어오면 완전신가 본데. 근데 이거 좀 갑자기 세졌어. 내 생각에 가루르몬 때문이야. 제가 범인이야. 쟤 때문에 다 세진 것 같아. 어그레이몬은 바로 때릴 수 있네요. 듀쿠몬 때려야지. 듀쿠몬 아프니까. 딱 봐도 지금 그렇게 아프다. 저거 스킬 기술 아니잖아. 그냥 때린 거잖아. 아씨. 지만스. 오우. 기술은 회별이구나. 강한 궁극인 것 같다. 레벨도 엄청 높아. 다음 바퀴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는 깔끔하네. 졸라 쎄. 미쳤어. 자, 강력 슬로우 걸고. 저거 뒤지면은 모르지. 이런 모르지. 들어가는 골 보니까 얘가 더 약하다. 이라는 거 봐. 아, 졌다. 졌어. 아, 이번 거에서 약간 호군데? 일단 잡고 슬로우가 다 걸려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저러냐. 배리얼이 세다. 체력이 되게 신기한 게 딜러인데 흡도 있고. 강해. 야, 한 따까리 더 해. 내 거 궁극체 나왔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쉽구만. 얘들 잡지. 고정인데 멤버는? 저 묘티스몬 흡혈하는 게 되게 좋다. 근데 저렇게 점사 당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위험해. 한 대 맞겠다. 아씨, 죽는 거 아니야? 드래곤 킬러 때릴 거 아니야? 나도 킬러. 너도 킬러? 나도. 오, 야, 가이어포스야. 진 거 아니야? 때리고 생각해. 근데 이건 내 예정이 없었는데? 다행이야. 뭔가 엄청난 거 같았는데. 아씨, 이건 아니지. 아니야, 엄청나다, 큰일 났다. 근데 계산상이면 이길 것 같은데?
내 계산이 맞아야 문제지만. 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일단은 얘를 죽여야 되고. 아, 튼튼해라. 제가 걸렸네. 아이씨. 개석이야 저거. 나도 질 상당했어. 어, 300이라니. 어, 80은 괜찮아. 어, 딜 약해, 딜 약해. 쟤네가 함정 카드야. 얘네가 약한 패턴이고. 그렇지. 강하다 워그레이머. 보여. 울음소리. 좋아. 지금 죽이는구만. 다음 거는 못 이기네. 확연하게 못 이기겠다건. 승리의 징표. 나 징표 몇 개야? 징표 몇 개야? 징표 4개. 15점에다가 80점. 갈까? 레벨업 하고 와야겠다. 일단 60레벨까지 올라오면 저 녀석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레벨은 아마 7, 80이겠지? 70에서 나오지 않겠지, 60에서 나왔는데. 8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 전까지 일단 올려서 저거 돌 수 있을 것 같아. 베리얼 묘티스모이랑, 누구 있었지? 듀쿠몬. 듀쿠몬이 센 녀석이었어. 지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듀쿠몬 센 놈이었군요. 나 그래도 워그레이몬이 더 셌던 것 같은데? 로얄 세이버가 아프긴 해, 로얄 세이버가. 로얄 해, 로얄. 좀 더 막 싸워도 이기겠지. 세다. 속도 생각하면 내가 다음에 먼저겠지? 와우. 슬로우도 걸려있고. 비행기 좀 아프긴 한데. 아, 아니네. 빠르네. 엄청 빠르네. 에이씨. 이게 뭐 저렇게 박혀. 어우, 야. 미친 데미지인데? 약간, 템을 써서 싸워보자, 한번. 캐르비몬이라. 18,000. 어, 그냥 올릴까, 레벨업? 경치 너무 잘 주는데? 그냥 레벨업 하자. 와그로는 뭔? 다 되지 않고 레벨이나 올리겠습니다. 설마 점사라니.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한방? 그치. 어, 배분 예쁘다. 이거 느려졌으니까 가루물이 더 빠르겠지. 메타 가루물이 진화도 했는데. 아니네? 18,000? 그치. 야, 금방 오른다. 이거 여기 돌아야겠다. 공채까지 찍겠어? 딱 오늘 뒤집어 3시간 하는 걸로? 3시간을 한편 묶음으로. 릴리몬 워가루르몬 나오니까 금방 오른다. 시작의 마을은 회복이 없었죠? 아, 파닭물 있었지? 뭐 어찌됐건 이리로 가자. 내일 주작물이랑 다 해치워버리자고요? 나중 알고 보니까 이제 일반에서 나오는 애들도 다 똑같이 강하고 진화를 최종까지 하면은 궁치 이상으로 진화를 하면 특이한 알이 나온 거 그냥 특이한 녀석인 거 아니야? 내가 날린 시간은 그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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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질 쓰레기야. 야! 아, 못 잡네. 하나 잡았으면 됐지. 야, 팀 좀 봐. 미친놈이야. 200이 더 높아, 메타그로는 뭔다. 쟤도 용기 하나 끼고 있는데. 12,000, 64. 금방 오를 미래가 보여. 아, 쉽게 강해질 것 같아. 좋아, 좋아. 잘 나왔어. 때릴 걸 그랬냐, 그냥? 방어력도 굉장히 낮네. 어우, 맵다 매워. 어, 맵다 매워. 어, 매워. 한방 아닐까? 아, 그걸 왜 쓰냐? 아, 착하겠다. 아, 한방 냄새 났었는데. 강해졌다. 엄청 강하다 지금. 잠깐만. 어디 가셨어요? 야, 어디 갔냐? 도망갔는데? 혹시 한 번 제한인가? 아니면은 랜덤인가? 나 여기 많이 왔는데? 전부 있었는데, 올 때마다 있었는데?
죽죽을 하자는데 여기서? 에이, 졸렬하게 회복을 두 번? 킬러 때리고, 야, 딜 좋아. 토네이도. 에이. 어둠의 채찍. 밥이라니. 370. 여튼 한번 때려보자. 궁금하다. 어우야. 메탈 매트가 그렇게 안 좋아? 지금 돌자고. 메탈 에테몬 일단 캐르비몬 뭐 그런 애들 제쳐두고 메탈 에테몬 자체는 그렇게 흔할 것 같은데. 아, 캐르비몬도 흔하게 나왔지. 근데 검은색이니까 블랙 오그레이몬이랑 천열에서 싸워서 내가 이겼던 궁극체들은 센 놈들이 아닐 거야. 약간 센 놈인 것 같긴 한데 엄청 센 놈은 아닌 것 같고 이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진화 좀 해야 돼. 아, 뭔가 베리얼 묘지 쓰면 약간 스포 당한 기분 나는데? 잡고. 너그레이몬 딜은 전륜하네. 엄청 세네, 얘는. 포효가 너무 좋아. 포효 없이 딜 많이 나오는 지쿠몬이 세긴 센 거였어. 포효가 좋으니까 뭐. 어우, 셈. 아, 잘못 때렸다. 아, 뭐 어쩔 수 없지. 천 정도 나는구나. 그러면은 가이아포스가 더 세네. 캬. 600. 그치. 잡았죠, 저거 때리기 전에. 금방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엄청 업돼 있긴 하다. 400? 잡았네. 저 혼란 거는 거 100%면 진짜 좋은 거 같은데. 딜러한테 써버리면 되잖아. 포효건 딜러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자. 가이아 포스 써보자. 방관을 쓰지 말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센 것 같지도 않아. 깡들 센 걸로 써보자고. 센데? 괜찮은 거 같은데? 굳이 그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우 야 안 죽네 이게. 그렇지. 쭉 올리자. 올리자 올리자 올리자. 메탈 가루르몬이랑 몇 있으면 20레벨 차이나네. 비행에 때리고 좋아 좋아. 아우 그건 아니지. 걔는 이걸 때려. 그냥 막 때려 몰라. 어 자기 때리는 거 봐. 아, 걔라고? 일단 하나. 할부판에 알아서. 어이구.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다 잡았다, 잡았다. 아. 저 애매한데? 어 다행이야. 눈치껏 잘 때렸어. 끝. 고속열차 타고 집에 가야겠는데? 나도 또 수전 녹이질 때문에 올챙문으로 와버렸구만. 올챙몬에서 주장몬 한번 붙어봐. 지금이라면 이기겠지. 뭐 그게 안 걸려도 이기겠지. 스턴 안 걸려도 이기겠지. 가이아 포스 써서 잡자고. 여기 아니었군요. 어디였죠? 여기 아니었어? 어디였지? 머드 프리즈먼 마을이었구나. 아 괜히 왔다 여기. 걸어서 가자 그냥. 어우 멀어. 체력도 이제 2100까지 다 올라갔고 메타가 그럼 2700이고 이상한 애들 궁체만 찍어주면 좋겠어. 제발.
적적하게 그 만몬 같은 애들 잡자. 나이트몬 좀 퍼줘야지. 나이트몬. 나이트몬. 나이트몬 어디 있어? 나이트몬. 에이. 그냥 킬러로 잡자. 저렇게 들어가네. 튕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그럼 튕긴 김에.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자, 일단은 오늘 중요한 거는 받는 법 여러 가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게임 받는 법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고요. 아까 영상 초반에 보여줬던 대로 하면 되고요. 뒷내용은 이제 문장이랑도 만들었는데 캡슐은 이제 진화용으로 쓰인다는 거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배틀 토너먼트 레벨업 된 거, 그거 외에는 레벨업 조금 한 게 다네요.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저는 한 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뿅!